네, 이곳 금천역에서 도보로 10분만 걸어가면은 경기 북부에서 가장 큰 금천 전통 오일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곳 시장은 매월 1일과 6일에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좁은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 보니 골목 자체가 처음에는 이렇게 좁은 골목길에 그 상설 시장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오니 초입부터 먹거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정당 6천 원이요. 저희가 다 직접 하는 거예요. 아, 직접 아침에 만든다고? 일찍 나와가지고. 저는 돼지 족발인데 미니족이에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손님들 이렇게 먹기로 사이즈. 반찬집이다 보니까 여기 반찬 끌어와갖고 여기서 드시는 손님들도 지금 만 원씩. 곱창은? 곱창도 만 원씩. 우리는 다만 원씩 올려놔. 아, 그래? 아, 포장하면 돼요. 저희 가게 부산 37년 됐고요. 기존에 하시던 사장님들 계시긴 한데 일을 배워서 제가 이번에 어머니랑 같이 하게 됐는데 맛있게 드시러 와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빨리 와야 되냐? 지금 보시는 곳은 이제 그 상설시장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요. 이곳 금촌 오일장은 그 특산물이 잡화류, 의류, 농산물로 고수. 어떻게 파세요? 몇 마리 나오려나? 요거요? 8마리에서 10마리 정도 올라가요. 낙지는 어떻게 파세요? 낙지는 18,000원이야. 뭐요? 한 마리. 한 마리가 한 1kg 나가나? 키로수는 모르겠네. 그래? 아, 이건 마리로 파시는 거예요, 그럼? 네, 마리로 18,000원. 이거는 먼게 10,000원이에요. 한 바구니. 이곳 금촌시장은 임진강을 지척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각종 다양한 그 어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딱발딱 뛰는 게 아주 싱싱하죠. 요즘에 뵙기 힘든 송사리도 나오고, 상당히 고기들이 큽니다. 미꾸라지. 닭갈비도 이렇게 포장해서 파시나 봐? 네, 맞습니다. 이건 얼마, 이거는. 네, 감사합니다.
thought it would last forever. Oh, you. 저 안에 기계를 가셔야 돼요. 몇 분이나 이거 굽는 거예요? 시간이 그때그때 틀려요. 아, 예. 저희가 보고선 뒤집어 줘야 되기 때문에 빨리. 야, 이거 몇 마리 나오려고 해요? 이게 한 번에? 15에서 16. 이건 뭐 특징이 뭐가 있나요 이게? 일단 기름이 안 찍이죠.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지금 한 300도 정도 돼요. 아, 그래? 이 가마솥 열기가. 네. 아, 그러면은 일단 기름에 안 튀겨서 좋네 이게.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는 세 개에 만 원씩 저희가 팔아요. 아, 세 조각. 네, 세 조각. 요즘에는 이 국내산은 사실상 네. 이만한 크기가 없어요. 아, 이 허벅지 살, 이게 허벅지 여기 아, 허벅지 살이거든요. 아, 이게 수입이에요, 그럼? 네, 브라질 장각이라고. 왜냐면 국내는 국내에서는 이런 이만한 크기에 없어요. 구할 수도 없어요. 있는 게 아니라 주문 제작을 해야 돼요. 이게 온도죠? 네. 지금 아직 열어가지고 온도가 더 올라가야 돼요. 네, 이제 요 300도까지 올라가요. 네. 이 갈치는 어떻게 파세요? 이게? 요거 갈치야? 네. 먹갈치 한 마리 2만 원에 팔아요. 비싼 갈치입니다. 먹갈치. 우리나라도 그래? 비싸겠네, 커서. 갈치 어머니? 요거 2만 원. 생물이에요. 냉동 수입 아닙니다. 야, 보세요. 복구, 복구해서. 이건 어떻게 해야지? 만삼천원 가져가시면 돼요. 한 마리에? 예예. 예. 그거는 뭐 조기인가요? 네, 조기. 영광과 참조기입니다. 참조기 야, 만 원씩. 야, 남이. 자, 수목에 만 원씩입니다. 자, 남이. 여덟은 아니야, 다니까. 오늘 횟감이고요. 바로 썰어 드시면 됩니다. 만 원. 아, 그래? 이건 12,000원. 여기서 오래 하셨죠? 여기서 15년? 15년? 아, 이, 여기. 작바닥에서 15년 했어요. 그럼 뭐 터질 때 감이시네, 뭐. 우리가 다 이렇게 농사져서 이런 거 다 만들어서 파는 거야. 비장, 뭐 나박김치, 뭐 만두, 닭김치 해가지고 간장, 비주 다 팔다가 이제 다 떨어졌잖아. 다 내가 만들어서 농사진 걸로만 하는 거야. 여기 시장이라 비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겠죠. 이렇게 해서 막걸리 한 잔씩 먹고 가는 거지 다. 농사진 걸로 거의 다 하는 거지. 네, 예, 바쁘시네. 이건 그냥 해물파전이라고. 아, 그래. 그래서 거의 이렇게 파로만 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예, 예. 맞아, 이제 알바. 우리는 그냥 광고. 아, 예, 뒤집는 기술이 한두 해 그 내공 쌓인 그런 기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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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예, 이곳 꽈배기 도넛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젊은 그런 부부들인데 2대째 부모님의 그 대를 이어서 지금 그 만들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알아서 이렇게 챙겨 갔다. 마실 수 있게. 에. 그래. 맛있을 때 또 왔지요. 충청도 같아. 아, 여기 원래 여기 금초 토백이에요. 근데 이제 남들이 그러면 또 쫓아가더라고 사투리가. 맛있어요. 아, 그러니까 뭐 막 집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개수대로 돈만 내면 된다며. 아, 얘 한 두 개 세배가도 모를 것 같아. 또 사장님들이 신경도 안 써. 만드는 것만 바빠가지고. 이 수업아 모르지. 이제 몇 개야 모르지? 눈 사람만 아는 겨. 그죠? 돈도 싫은가 봐. 그냥 만드는 것만 정신을 쓰셔. 아유, 그, 저 사람들이. 네 개? 열. 열 개 다 썼다. 우리. 자, 열 개. 자, 돈 들어갑니다요. 하나 더 가지고? 뭘 줄 거야? 좋아하시는 거 하세요. 이것도 맛있을 거고, 다 맛있을 거고. 너 먹어봐. 네, 이곳 가게의 그 특징을 보니까 손님들이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돈을 지불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물에 묻혀 종이팩에 스스로 담는 그야말로 자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어디가 장터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가지 전체가 장터인 것 같습니다. 이건 요강인가요, 뭐예요? 예, 요강. 아, 이런 거 찾는 분들도 있어야지. 이 작은 것도 요강인가요? 예, 가마 요강. 그 옆에 거는 큰 거는 어뚜꺼비. 예. 삼쪽 어뚜꺼비 35만 원. 코끼리는? 그것도. 그래. 이런 건 어떻게? 8만 원, 뭐 10만 원, 15만 원. 그리고 혜태, 이런 건 혜태. 혜태? 뭐 15만 원. 향로인가요, 뭐지? 향로, 백동. 백동 향로. 우리 이거는 다 동제품이에요, 동제품. 아, 그래요? 네, 신주 동 유기. 또 아, 여기 진귀한 것들이 많은데 이순신 장군도 있네. 이런 건 장식으로 많이 쓰죠? 네, 간우. 이런 거는 촛대. 아, 촛대. 여기 간우 장군. 닭. 닭 뜻이 있어요. 아, 그래? 닭은 어떤 뜻이 있나요? 닭도 그 집안에 그 대문을 잡겠다? 네, 네. 5만 원. 5만 원? 네. 생각보다 그거는. 여기서 35년 됐어요. 아, 그러세요? 오래되셨네. 그러니까 물건은 비싸게 안 팔아요. 그냥 싸게 보낼 겁니다. 집에다 그런 걸 장식해 놓으면 멋있겠다. 허이, 재밌겠네, 이게. 하루도 30만 원. 이건 어디다 쓰나요? 이게? 아, 그래? 아, 이거 용같이 생겼는데 머리는?
그런 동물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유, 그거보다도 저희가 기본적인 것 같아요. 얼마? 1,500. 하나에 1,500원. 찰 호떡이라는 게 이게 찹쌀로 만든 거예요? 찹쌀을 섞는 거죠. 아. 찹쌀만 하면 찹쌀떡이고. 아, 그렇죠. 사장님 성함이 광수신가요? 네. 좋습니다. 떡이? 네? 얼마예요? 그럼 내부만. 네, 안녕하세요. 여보. 네, 얼마예요? 하나에 1,500원. 아니, 안 그랬어도 안 그랬어. 너무 체력이 너무